아니면 좀 후자 눈을 끔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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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바로 두 눈을 번쩍. 안녕하세요. 소리꾼 박애란입니다. 네, 판소리는 저에게 단짝 친구 입니다. 왜 단짝 친구냐면요. 제가 9살 때부터 소리를 했거든요. 네, 항상 힘들 때 소리를 하면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좋을 때 또 소리를 하면 또 더 마음에 행복을 주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친구, 평생 함께 가는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4시간이 넘는 공연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 도전하는 이제 완창인데 이 심청가를 완창하면 제가 좀 더 이제 그 소리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죠. 완창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소리꾼이 무대에 서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구전심수로 전수를 받다 보니까 악보도 없죠? 그러면 가사만 외워도 되는 게 아니고 음정도 다 외워야 되고 박자도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의 음악적인 해석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호흡을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어야 이게 될까 말까인데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많이 바쁘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마음 짓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거라서 아무나 이렇게 쉽게 이거를 행동에 옮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말 21일의 공연이 진짜 의미 있고 어려운 공연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공연 시간 거의 5시간 넘게 그 사이에 혹시 식사도 하면서 공연하시나요? 식사는 할 수가 없죠. 그 중간에 한 번 쉬는데 15분을 쉬어요. 그때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이제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네. 이제 저도 좀 물도 좀 마셔야 되고 하니까 음식은 안 드세요? 음식을 먹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음식을 먹고 바로 노래를 하게 되면 불편해요, 속이. 그래서 이제 뭐 초콜릿이나 뭐 이제 죽이나 이제 쉽게 그냥 이제 빨리 편하게 넘겨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의 이제 체질에 맞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찬 편이라서 과일이나 유제품은 좀 속이 안 좋아서 이제 안 먹고 이제 제가 먹었을 때 좀 편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으로 드시는군요. 네네네. 이게 운동으로 말하면 거의 마라톤처럼 그렇죠. 시간 분배와 힘 분배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저희가 특별히 오늘 그 박애란 선생님의 3월 21일 공연을 1미터 클래식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판소리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판소리의 그 완성은 관객분들이 그 추임새로 완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 온라인상에서 추임새는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온라인상으로 추임새는 거기 뭐 이렇게 채팅할 수 있어요? 채팅창에다가 할 수 있어요.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 새로운 저희의 그 생활에서는 네. 온라인 채팅에 추임새 뭐 얼씨구? 네네. 좋다, 잘한다. 선생님이 선호하는 추임새가 있으신가요? 다 좋아요, 저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 하시는 분이 가장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여러분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네,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정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히 이제 요 인터뷰 후에 멋진 음악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시면 피아노와 함께하는 판소리 박예란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아주 재밌달까 멋있달까 이런 소리를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피아노랑 같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서양 음악 쪽이고 피아노는 이제 저희는 국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또 하다 보면 또 같이 또 만드는 재미도 있고 뻔한 스토리보다는 좀 이색적인 의도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되게 흥미를 많이 느껴서 전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피아노 반주와 함께하는 심청가 중에 그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거든요. 네. 그 화음의 이런 변화와 그다음에 우리 소리꾼 선생님의 멋진 소리와 함께 들으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 판소리 하시면서 네. 약간 뭐랄까 팁이랄까 그래도 이런 걸로 들어주시면 정말 재밌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뭐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마음으로 느끼면 돼요.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뭐 꼭 가사를 노래라는 게 꼭 가사를 다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가사에 또 부합하는 그 선율과 음색과 그런 것들도 다 언어기 때문에 그냥 눈을 감고 가사 생각 안 하고 들으셔도 돼요. 저는 따뜻한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그 소리꾼 참 기능적으로 잘해 라기보다는 그냥 좀 그 제 공연을 보고 나서는 뭔가 그냥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그냥 뭔가 위로가 되는 뭔가 잘한다는 그런 수식어보다는 참 좋다 그런 수식어를 받고 싶은 내 소리꾼입니다. 4월 21일 오후 3시에 만나요. 불안 동료에 따라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디 누가 날도로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빠져 죽던 저기가 살아서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저를 모르는구나 해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이것이 웬 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신청 여기가 이라고 서러워다니 웬 말인고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네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깝 허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눈을 끔쩍 하더니 바로 번쩍 딱 떴든가 보더라 이것이 하늘의 뜻이오 부처님의 조화였다 신봉사 눈뜬 바람에 여러 봉사들도 모두 눈을 뜨는디 만점행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짝 나면 그새 벌무뛰는 소리로 쩍쩍 사보더니 바로 잠니 오고 내려가는 봉사들 무조건 집에서 눈을 뜨고 이처장도 어떤 맹이 친구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나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해 나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놀다 흔들거리다가 뜨고 눈을 흔들거리다가 뜨고 눈을 후벼가며 뜨고 총 비근 까지 일시
천지가 되었구나.